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총서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소극 현회와 소극 조형물 모종 만들기와 그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종 받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 선택입니다. 키가 크게 잘 자라는 소극 장관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꽃이 아무리 보기 좋더라도 줄기가 길게 자라지 않는 단관종은 대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선택되었으면 11월 20일경에 선택된 화분에서 꽃이 완전히 지기 전에 아직 활력이 조금 남아 있을 때 국화 키의 반높이에서 줄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몇개 붙어 있는 꽃과 잎은 그대로 두고 병든 잎과 마른 잎은 모두 따내고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이것은 밭갈이 하듯이 파서 일구어 주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하셨지만은 봄, 가을 저온일 때 동지싹에 곰팡이 병과 진드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용성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하고 물로 이것을 2,000배로 희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분무기에 넣어서 줄기와 잎에 물이 약간 흐를 정도로 흙 표면까지 분무해서 방제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화분에서 모종을 받아서 대현회와 조형물의 모종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모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화분을 12월 1일 2개월 동안 섭씨 4도 내외로 냉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2월부터 양지 바른 따뜻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면 봄에 통기싹이 소복이 올라옵니다. 싹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화분을 쏟아서 흙을 털고 화분 가장자리에 근간이 긴 싹을 선택해서 갈라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기 나누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분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근한 포기를 상토나 상품용 토양에 심지 말고 거름이 10% 정도 배합된 새 배양토로 사호 포터에 옮겨 심습니다. 이 모종이 포터에 오래 있으면 퇴화되기 때문에 오래 두지 말고 활착하면 2주 안에 7호 화분에 옮겨 심기를 권장합니다. 이때 거름을 20% 정도 배합한 새 배양토로 이식을 합니다. 만약 더 이상 거름을 짓게 한다면 후기 생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포기가 활착되면 1,000배의 물비료를 일주에 한번 또는 상태에 따라서 두번 잎과 줄기를 적시면서 뿌리에까지 푹 관수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긴 지주대를 세우고 꼭대기 순을 지르지 말고 6월 30일까지 자연 그대로 길러서 길게 2m 정도로 길게 올립니다. 더 활력 있게 하려면 노지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텃밭이 없어도 또는 이런 농장이 없더라도 채소나 화초 등이 잘 자라는 앞마당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구멍이 넓은 7호 화분 아래 그림과 같은 화분을 땅을 파고 넣고 나서 모종의 화분을 일단 빼내고 뿌리 덩이만 망분에 넣고 흙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긴 지주대를 세우고 적심 없이 6월 말일까지 2m 이상 길게
길러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법모종은 6월까지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모종을 이용해서 속성현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성현회는 기본틀은 6월 30일 하루만에 다 만듭니다. 6월 30일입니다. 준비된 모종의 화분을 빼내고 뿌리덩이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그대로 또는 노지의 모종은 망분을 가위로 잘라내든지 아니면 망분 채로 12호 화분에 넣고 흙을 채워넣습니다. 여기가 12호 화분입니다. 이거는 흙덩어리입니다. 뿌리덩이 망분을 빼도 좋고 안 빼도 좋고 일단 집어넣습니다. 만약 뺐을 때 이 흙덩어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다. 한번 몸살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 도중에도 이 흙덩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8번 철사로 유선형 꽃대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망을 씌웁니다. 그 망 위에 국화 가지들을 사방으로 펼쳐서 고정하고 적심을 합니다. 이것이 봄 모종으로 만드는 2m 내외의 현회입니다. 이 현회 과정으로 모종과 모든 것은 현회 과정으로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일반 평면 조형물도 만들 수 있고 이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조형물 건축형이라든가 동물형이라든가 이런 코끼리나 사슴 같은 이런 조형물도 이것을 지금 한 이 간단한 이 과정을 숙달하고 나면 꼭 같은 작업은 확산했을 뿐입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면 소극 평면 조형물입니다. 평면 조형물은 지도형 평면 조형물도 현회와 꼭 같습니다. 6월 30일에 현회 모종을 정식합니다. 그리고 철사 꽃틀 모양을 현의 유선형 대신에 지도 모양 철사를 굽혀서 얹었습니다. 그리고 망을 씌웁니다. 망 위에 국화가지를 펼쳐서 고정하고 적심을 합니다. 이와 같이 철사 꽃의 모양만 다를 뿐이고 모든 것은 현의 주인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하트형 평면 조형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먼저 6월 30일 하루 동안 하는 작업입니다. 현의 모종을 일단 12호 화분에 정식합니다. 철사태를 여기에서도 현의 유선형 대신에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얹었습니다. 그리고 망을 씌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화가지를 사방으로 펼쳐서 고정하고 적심도 하고 이렇게 현의 재배 준해서 비배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본모종으로 2m 내외의 여러가지 모형을 만듭니다. 평면 조형을 만드는데 기본은 현회이라는 것을 아시면 작품 만들기가 쉽습니다. 모종이나 화분이나 비배 관리가 전부 현회인데 철사 디자인만 다르게 했다. 이것뿐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음은 가을 모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모종은 대장용입니다. 큰 작품인데 우선 금분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준비한 품종에서 준비된 화분을 양지바른 장소에서 따뜻하게 관리하면 1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이렇게 새싹이 서복이 올라옵니다. 이 싹 중에서 화분 가장자리에 있는 싹을 갈라냅니다. 분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포터에다가 10% 그름이 10% 정도 배합된 배양토로 포터에 옮겨 심습니다.
모종을 겨울 재배해서 국화 전용 하우스에서 겨울 재배해 가지고 대현해와 조형물의 모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목묘도 사용합니다. 대장용 삼목묘는 전년도 가을에 합니다. 보통 7월 8월 초순에 삼목을 합니다. 이때는 삼복더위여서 삼목이 상당히 까다롭고 힘이 들지만 이때 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삼목을 하면 화분화를 받아서 꽃망울이 생기기 때문에 폐묘가 됩니다. 그래서 7, 8월에 주로 삼목을 합니다. 낮에는 몹시 덥고 태양열이 강하기 때문에 삼목상에 50% 한냉사로 차양 관리합니다. 그늘에 두면 더 좋겠지만은 이 뿌리가 발근하는 데는 태양빛이 한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50% 한냉사로 태양빛을 50% 여과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듭니다. 통기도 되고 또는 50% 한냉사가 없으면 그거 비준하는 발을 이렇게 쳐주기도 합니다. 밤에는 8월 15일 밤부터 단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밤 12시에서 1시까지 1시간 동안 전등 조명을 해서 화분화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광준당법 전조처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2시간까지 하는데 2시간 안에도 순수한 국화만은 재배한 하우스라면 1시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때 전기의 밝기를 룩스를 잘 지켜야 됩니다. 100룩스 이상이어야 1시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내리면 4호 포트로 옮겨 심습니다. 북부지방은 11월부터 국화전용 하우스에 입실 해서 모든 모종은 논스톱으로 기릅니다. 중간에 한번 주춤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의 따뜻한 지방에서는 특대작이 아니면 국화전용 하우스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전용 하우스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봄부터 보통 하우스 재배를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됩니다. 소양은 하우스의 야온은 밤은 더죠. 화분 높이 기온을 10도 내지 15도씨로 설정합니다. 하우스의 겨울에 하우스의 재배자가 섰을 때 발 부위와 머리 부위의 온도가 약 10도 차이가 납니다. 국화가 잘 크자면 화분의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고 화분 부위의 기온입니다. 공기 온도가 10도 이상이 돼야 국화가 잘 자랍니다. 화분의 뿌리 주위의 온도가 야간 온도가 10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간 온도는 18도 내지 24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는 주야간 일교차는 플러스 5도씨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일교차가 밤낮의 일교차가 차이가 없어서 0도로 된다면 국화가 마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키어나지 않고 잎이 노랗게 황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5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밤 온도보다가 낮 온도가 5도 이상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밤 온도가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국화 전용 하우스 단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액션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전등 조명을 하여서 화분화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여름의 하지와 같이 국화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7월, 8월을 초순에 삽목한 모종입니다. 전조 처리하면서 논스톱으로 길러온 모종의 12월 현재 상태입니다. 이것은 3월 하순의 모종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따가운 햇볕이 쪼이면서 분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켜가지가 무수히 자라나옵니다. 이때 이것을 제거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전부 긴 가지든지 짧은 가지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길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일 아침에 전조 처리를 소등하고 외기 자연 환경에 노출시킵니다. 2월 말경입니다. 7호 화분의 모종이 약 평균 4m의 길이로 자랐습니다. 이 모종으로 3 내지 5m의 대현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모종으로 코끼리나 사슴 등의 큰 조형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모종의 용도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30일 하루의 작업입니다. 3m 높이의 촛불형 틀 화분에 일단 준비된 모종을 아래 몇 포기 심습니다. 그리고 망을 씌웁니다. 다음은 망 위로 국화 줄기를 펼쳐서 고정하고 적심을 합니다. 현혜와 같지요. 규모만 커졌을 뿐, 이 모형만 디자인만 틀렸을 뿐 하는 방법은 현혜와 꼭 같습니다. 이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현혜만 작은 현혜만 열심히 잘 만들어 보면 큰 것도 미루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한 달 동안 빈 곳을 메꿔 줍니다. 이렇게 작업한 모종이 가을에 개화를 했습니다. 보기 좋죠? 이렇게 보기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만 신경 쓰는 분이 많습니다. 모종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뒤에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모종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시일도 길고 힘이 들고 경제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년도 가을부터 온겨울을 지나오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종을 얻어서 작품을 몇 번 만들어 보고 좋으면 모종 만드는 방법을 연수해야 합니다. 자기가 모종을 만들어서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야 이분이 진짜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얘기가 옆으로 나갔습니다. 6월 30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아치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치형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망을 씌우고 망 위로 이제 국화 줄기를 펼쳐서 고정하고 원순과 장가지들을 일제히 적심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틀만 모양만 다르고 방법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 전시장에 와서 두 개를 대칭으로 놓고 중간 철골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 부위를 국화 가지로 덮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이것은 현의 기르기에 비배 관리에 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물형입니다. 이런 봄에 한가할 때 조형물 틀을 제작합니다. 이 코끼리죠. 이때는 재배자와 영접사가 협조해서 제작해야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보기 좋은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틀에다가 6월 30일까지 모종을 조형물 틀에다가 안에 내장된 화분에다 모두 심습니다. 그리고 망 바깥으로 국화 가지를 전부 다 펼쳐서 고정하고 모든 가지들을 끝을 일제히 적심을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적심하고 꿰매고 하기를 연속해서 빈 공간들을 모두 채웁니다. 8월 1일 날 마지막 적심을 합니다. 8월 1일 이후에 적심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8월 중순부터 화분화를 받기 때문에 적심을 하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마지막 적심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기 개화하고 싶은 작품은 6월 30일에 마지막 적심을 합니다. 작품에 따라서 전시 개장 일정의 설정에 따라서 7월 1일이나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전등 조명을 해서 광중단법 전조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된 개장일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현에 기르는 비배 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큰 코끼리 형 조형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에 만드는 요령이 없습니다. 현의 요령인데 조금 확대했다 뿐입니다. 봄 모종은 2m 내외의 조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 모종은 겨울을 지나서 길게 만들어서 5m, 3m 내지 5m의 현에도 만들고 이렇게 큰 모형을 조형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화를 몇 번 키워보신 분은 그에 해당하는 모종 기르기를 다시 연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작품은 자기가 모종을 만들어서야 진짜 국화 동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